예전에 혹시 그 배성재도 나오지 않았나요? 아, 네 맞습니다. 또 콤비로 또 유명하시잖아요. 콤비는 아닙니다. 아,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. 아 별로. 별명이 진짜 많아요. 막 뭐 박펠레도 있었고 뭐 찌파치노도 있었고 요즘에는 노랑통닭 아저씨. 본인이 조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별명은 또 있으신가요? 별명이요? 네. 뭐 사실 불러주시니까 다 좋긴 해요.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. 네.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. 사실은 많이 불러주시면 좋죠. 이런 글을 봤어요. 박문성은 솔직히 얼굴빨이 아니냐? 물론 무풀이었고 반대가 한 8개 정도 바뀌긴 했는데 그 해설위원 중에 본인의 그 외모 순위는 몇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 그런 거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네. 제가 그래도 형무님보다 낫지 않나요? 아. 동안이는 좀 사실 좀 잘생겼죠. 아 그렇죠 맞아요. 근데 기럭지가 190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. 동안이는 제가 좀 사실 넘사벽이고 남은 뭐 황제 이런 한 그럼 한 2등 정도 하시는 걸로 네. 질문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이상한 거 같아.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무슨 아내가 질투를 하면 네.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예전에 혹시 그 배성재도 나오지 않았나요? 아 네 맞습니다. 또 콤비로 또 유명하시잖아요. 콤비는 아니고요. 아,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라. 아 별로 뭐 이거 배성재 아나운서님 뭐 보시겠어요? 와이프가 관련해서 얘기한 건 딱 라디오 성장 네. 라디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거기서 저희 와이프 신여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. 네. 와이프와 저 첫째가 저녁을 먹고 있었고 네. 제가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둘이서 그걸 듣고 있었더라고요. 어, 밑에는 네. 갑자기 저희 첫째가 아빠! 우리 집 얘기 좀 하지 마 방송에서! 엄마가 무슨 죄야!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일단 멍했고요. 두 번째는 생각을 하니까 개막 경기를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. 아 내가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았구나. 나에게 주어졌던 어떤 기회 네. 그런 것들이 마치 나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나의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.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어떤 경기는 계속 더 기회가 되면 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어요. 아마 많은 분들도 독일 2대0으로 이긴 거 알잖아요. 저희 네. 현지에서 어땠냐면 2대0으로 끝난 다음에 네. 저희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코리아라고 써있는 네. 옷을 입고 다니면 다 와서 한국 최고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입고 있는 옷을 자기에게 팔 수 없느냐. 아 한국 써있는 걸요? 왜 팔려고 하냐 했더니 자기가 월드컵을 수많은 걸 경험을 했고 네. 월드컵 이번 대회도 거의 다 봤는데 이번 대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게 자기에게 최고의 경기였다고요. 아... 그거를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 관련한 뭘 사고 싶은데 러시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아 그쵸 그쵸. 그러니까 저희에게 와서 이 옷을 달라고. 근데 저분이 입고 다녀야 된다. 그쵸. 아, 그래서 못 줬다. 그러니까 어쨌든 독일 2대0으로 이긴 건 저희에게도 뭐 굉장한 점이죠. 독자분들에게 혹시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 생각하시는 그 진짜 남자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다면 어떤 걸로 정의를 하시겠어요? 남을 강하게 만드는 남자? 이런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죠.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축구도 혼자 잘한다고 아무래도 팀으로 뭉친 팀 못 이겨요. 그쵸. 조직과 주변과 사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. 계속 가볍고 아, 전혀 안 가벼우시거든요 지금. 동네 아는 아저씨나 아는 형이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아. 그래도 축구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정도로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앞으로도 계속 친근한 모습 보여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고 아 그래요? 네, 인터뷰 마무리하세요.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. 저희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. 축구 많이 좋아해 주세요. 혹은 뭐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우리 선수들 못할 때 좀 가끔 힘 좀 많이 불어 넣어 주세요. 나머지 축구협회는 저희 맡기시고. 이번 월드컵 때 다시 느꼈는데 축구가 뭘까라는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. 러시아 갔을 때 전 세계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축구라고 하나의 매개로 서로 막 얘기가 되고 서로 막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런 스포츠를 아 그래 쟤네들은 혹은 스포츠는 저래 나은 마음 좀 간직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이 최고니까요.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 잊지 말고
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. 아 어색해. 아 왜 자꾸 이런 거 시켜요.